청주 방서지구 신규 아파트 분양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흘 만에 수만 명이 몰리며 분양 성적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 자이 모델하우스 앞.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뒤에도 또 줄을 서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평일도 마찬가지.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 도로 주변에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건설사 측이 밝힌 방문객 수는 지난 나흘간 3만 5천여 명.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다른 거 청약할 때 일부러 안 갔거든요. 그냥 자이만 보고 와가지고요. 근데 제 생각만큼 좋은 것 같아요. 높은 관심에도 역대 청주 일반 아파트 최고 분양가인 만큼 청약률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곽에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원도심보다도 일단은 뭐 땅값이나 토지값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분양가는 일단은 높은 거 보고. 같은 방서지구 중흥 S클래스는 3.3대 1의 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했고 이제 실제 계약에 촉각이 쏠려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청주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른바 입주 리스크에 주의하며 얼마나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주 지역에는 내년에도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방서지구 분양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